이 파주하면 또 영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이파이. 야, 어떠세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잔디도 있습니다. 와. 아, 조형물로서 멋지다. 어? 통일 부르기 하는 겁니다. 예. 평화. 평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아... 모습 한번 봤으면 합니다. 출장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경기도는 우리가 시킨다. 시키자. 빵빵빵. 경기도. 여기서 10분만 가면 뭔지 아십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 북녘땅이죠. 예. 여기서 6km밖에 안 된다고. 아... 바로 6km? 이곳은 이야... 임진강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무서운 곳이 북녘땅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평화 체제로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좀 친숙하고 어린 친구들에게는 뭐 그냥 옆 동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이제 편안한 느낌이 너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임진강에서 오늘 또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으면? 예. 네. 말씀하시죠. 많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재미보다는 네, 이게 의미심장한 곳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맞죠. 예. 저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네. 아, 뉴스. 아, 저런 여기, 게 있네, 아직도. 여기 뭔가. 오, 이상가족 옛날에. 여기 오면은 좀 마음이. 예. 이게 좀. 경건해집니다. 이게 좀, 사실은 아픔이야, 우리 민족의. 어? 이야. 와. 이산가족 방송하는 거 혹시 너? 저는 저 세대는 아니에요. 이야. 이산가족 이후에 방송이 내가 한 10살 때쯤이었어. 와. 10살 때쯤에. 이 방송을 했다니까요, KBS에서. 그래서 예전에 KBS 앞에 가면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 이게. 이렇게. 아. 어. 그 이제 막 그때가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가셔서 참. 따님 얼굴을 보시려고. 안수나, 엄마야. 야, 이거 진짜 가슴이. 이상하네요. 이거 소리도 막 듣고 그러니까. 먹먹하네요, 좀. 아, 그죠? 진짜 먹먹합니다. 네. 아유. 아. 어, 선배님, 어,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핸드 프린팅 하신 것 같아요. 오. 예. 내 것도 있냐? 이야. 저기가 북한이야, 저기가. 영식아. 저기 아니야, 저기. 어디, 어디? 저기가 북한이지 않나? 야, 실제로 가깝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와. 실제, 오. 야, 근데 진짜 육안으로 봐도 보인다, 야. 야, 진짜 이게 참 이게 짠하다, 마음이, 그지? 아. 어. 근데 이거 앞인데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저기를 못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고 북한으로 제가 갈 수가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안 올까요? 아우, 우리가 살아서 안 올 수도 있을까 하는 이 불안감이 있어 솔직히. 이런 기분을 이걸 참 이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와서 이렇게. 그죠? 한 느껴보셨으면은 해, 나는. 어? 이러한 마음을.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 홍보대사.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임진강 홍보대사님이시죠? 아. 홍보대사시니까. 아. 좀,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여기. 예. 요 임진강 커미언은. 예. 이제 크게 이제 뭐 볼 거가 없는데. 통일을 이제 염원하는 곳이면서 네? 한민족끼리도 오가지 못하고 그냥 그 고향 한 쪽만 바라보고 북한에서도 그러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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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든든하신 우리 또 어르신께서 이렇게 또 예, 홍보 대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 더욱더 많은 분들이 되어 오니까요. 지금 형 멋지신데 네. 예.
호루라기 한번 멋지게 한 부르시면서 네. 예, 뭐 네, 통일을 예, 한번 기원해 주시면 크으, 아유, 멋있다, 멋있다. 자, 예, 예, 네. 멋있게 한번 예, 탁 네. 물어주십시오. 예. 네. 통일을 염원합니다. 와! 충성, 충성, 충성. 흥. 6.25 이전에는 이 철길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아. 이걸 타고, 아, 서울역에서 신의주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 이건 이제, 이 기차가 온 거야. 니가 지금 기차야. 일로 가면은 뭐냐. 아. 아, 평양으로 가고. 방향을 바꿔주는구나. 어, 일로 가면은 신의주로 가는 거야. 아, 임진각 통일기원 느린 우체통. 야, 이거 한번 적어봐야죠. 어? 야, 이거 우리 하나 쓰자, 우리. 뭐라고 쓸까요? 저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함께하는 저희 유튜브 구독 좀 해달라고. 아이, 구독을 어떻게 해줘, 북한에서. 야, 대박이다. 세상에. 야, 여기 말해서 총을 맞은 흔적이 있잖아, 봐봐.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된 교각을 활용해서 길이 105m, 폭 5m로 전쟁 전 철교의 형태를 재현했군요. 어... 어... 기차구나. 아니, 맞아. 총탄 자국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기! 이 표식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여기도 농사를 짓네. 잠깐 들어왔지, 잠깐 들어왔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자유의 다리. 걷고 있는 다리는 자유의 다리. 자, 아, 여기가요. 자유의 다리예요. 왜 자유의 다리인지 아시죠? 알지. 예. 포로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열어준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 말이야, 전쟁에 대해서 아니? 전쟁이요? 전쟁 장난 아니다. 살벌하다. 전쟁 겪으셨나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국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북에 있다가 네. 바로 이 여기에 옛날에 강이었구나 이게 네, 네. 이 수심이 깊었어. 임진강. 어, 못 건너오니까 다리로 온 거야.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도 다시 아, 귀환했다 해서 자유의 다리로 하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프니까 이거지? 예. 가자. 역사의 산실을 자유의 다리 이제 우리도 넘어가자. 어? 어, 우리 두 다리로 다리를 넘어가자.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 다리로 가는 거죠. 자, 우리 말이죠. 최고의 주방장님이 있어요. 셰프.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음식은 예. 선생님 손에서 예. 나온 거 아니에요? 파주콩으로 유명한 게 이름이 장단콩이에요. 개성 쪽에, 부산 아, 쪽에 예. 장단면이라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장단. 예. 밑동선 안에 들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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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발생된 콩의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그가 장단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콩이 예, 예. 파주에서도 예. 재배가 돼서 그대로 그려 보존하고 있는 거죠. 파주 장단콩.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이제 일단은. 예, 요거 좀 해가지고. 요거 나는 요거 진짜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좀 넣어요. 이렇게 좀 넣어요. 어? 요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너무 좋아하지. 나 이런 거 알잖아, 영식아. 네. 요거 이렇게 요거 해가지고 새우젓 이렇게 딱 해가지고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어우, 진짜 맛있겠다. 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우와 우와. 야, 영식아 진짜 맛있다. 와. 뭐, 와. 네. 콩으로 싸서 먹는 볶음은 처음 먹어보거든. 아. 야, 진짜 절묘하다, 절묘해. 아. 뭐, 어, 편안해. 입이 왜 이리 작냐, 너. 아우, 야, 너 지금 먹방 하겠니, 돼서? 우와, 이거 봐요, 이거. 에? 이러한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나 진짜, 어? 와, 이게 그냥. 정말 저도 배가 부르네요.
안 먹어도 맛있다. 네. 어, 안 먹어도 맛있어 이거. 응? 아... 콩 맛이 그대로 느껴지네. 에? 신기하게 매운탕 맛이 나. 어. 국물에서. 어. 국물은 매운탕인데 두부를 먹으면 고소한. 말씀대로 얼큰 고소. 그러니까 그 얘기 나니까. 얼큰한데 고소. 얼큰한데 고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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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경기도. 아. 최고입니다. 힘든 것 같은데.